넘는 바람 저 험한 산 위로 나뭇잎 사이 불어가는 아 자유의 바람 저 언덕 위로 물결같이 춤추는 무명무실 무감한 니 나도 니과 같은 인생을 지녀볼래 모던 포크의 진정한 개척자예요. 사실 포크라는 게 민요인데 그 서구의 민요, 이 포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통의 포크를 받아들여서 그걸 한국적으로 해석했다. 거기다 락의 감성을 집어넣은 포크 락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때 미국의 유행은 그거였거든요. 밥 딜런, 버즈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히피 하면은 에마초나 피우고 락 음악이나 듣고 일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64년도부터 한 72년도까지 그 반체제 운동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체제가 잘못됐다. 부자는 너무너무 부자고 우리 가난뱅이는 다 베트남의 젊은이들 18, 19되는 젊은이들 보내가지고 아무 우리하고 관계없는 베트남 시민들을 왜 죽이느냐. 그럼 우리도 죽고. 이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반체제 운동을 했는데 머리가 좀 길었어요. 왜냐? 나는 양복 입고 다니는 너희들하고 나는 달라. 야, 너희도 히피구나. 거지다, 그 말이야, 거지. 어? 근데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멋지다는 그 말을 쿨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즘. 그 당시에는 쿨하다는 말이 힙. 그게 이제 히피라고 또 해석이 되거든. 그 반체제 운동의 하나의 그 음악적인 또 사회적인 반항의 시기였어요. 뉴욕에 살았고, 뉴욕을 그린위치 빌리지 옆에 있는 그린위치 빌리지도 매일같이 갔지만 이스트 빌리지 가장 가난한 그 빈민군에 한 달에 50달러 내면서 5만원 원베드룸을 방 두 개죠. 그러니까 영양분을 락앤롤 영양분을 매일같이 받는 거죠. 그 옛날에 6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는요 웨스트 빌리지에서 이스트 빌리지까지 길거리도 못 다녀. 왜냐? 전 전국에서 티네이저들이 집을 뛰쳐나와. 자, 여기가 이제 밥 들리는 워낙 인기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이제 못 살게 됐어요. 이게 마지막 집입니다, 뉴욕에. 뭐 난리가 났죠, 옛날에는. 음악의 메카, 음악의 중심지. 할아버지 덕분에 문화적인 그것을 너무나도 빨리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제가 음악하는 것도 간단해요. 왜 음악하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바이올린을 했어요. 신학자, 위대한 신학자지만 부전공은 바이올린입니다. 컴포지션하고 작곡. 그 옛날에 1920년도에 그리고 30년도에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았고 신학자로서
30인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신학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똑같은 프린스턴 대학의 이승만 박사. 우리 어머니 집안이 또 그 국제시장에 저 엄청난 창고를 보유하고 또 그 당시에 뭐 국제시장이 최고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뭐 재벌 집안이죠, 말하자면. 어머니가 또 유일하게 전 부산에서 피아니스트 딱 한 명이에요. 1940년도에 피아노가 됐어요.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요코하마에서 피아노를 실어서 온 거예요. 사랑을 따르고 해서 는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너 우리 교회에서 피아노 좀 쳤으면 좋겠다. 우리는 너를 며느리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엄청난 결혼식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자적으로 봐서 할아버지 바이올리니스트지, 엄마 피아니스트지. 그 음악 둘 다 좋아하지. 음악이 뭐 계속 집에서 나오니까 전축으로. 그때 옛날 전축도 없으니까 설마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아우 이게 뭐야. 오마이갓. 누가 무슨 오케스트라 온 줄 알아. 그 전축이라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런 환경이 잘하니까 자연적으로 저는 음악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 10살 때 그 1958년도에 비행기 타고 뉴욕 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프로펠러 비행기로 도쿄 가야 되고 도쿄에서 하룻밤 자고 또 비행기로 또 하와이 가야 되고 그것도 또 하룻밤 자고 또 샌프란시스코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또 시카고 가야 되고 또 하룻밤 자고 시카고에서 뉴욕 뭐 이럭저럭 한 일주일 걸려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이중적이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니다가 뉴욕으로 왔으니까 그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또 다시 오고 My mother left me alone when I was a child. My sister. 행방불명이 된 사람을 FBI가 찾아내서 우리 아버지를 17년 만에 처음 만났을 거예요. 내 인생. 엄청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낚시도 가고, 야구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말도 몰라. 새엄마의 구박. 완전히 말도 못해요. 그 정신적으로 막 육체적으로 말도 못해요. 그 구박이. 그래서 야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학교 돌아오면은 기타 들고. 근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작곡이 술술 나오는 거야. 그 고등학교 그 3년 사이에 내 노래 반은 다 그때 놓고 뭐 다 작곡했어. 그때 장막을 크더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들어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울고 웃고 싶소. 친구들이 그립고 노는 아이들 소리. 그때 어릴 때 그저 짝대기를 그이가하고 또 이렇게 제기차기하고 이게 다 이제 너무 그리운 거라. 너무 냉정하니까. 사실은 그 행복의 나라라는 거는 규정돼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본인의 고난이라든지 고통 같은 것들을 음악에 담아낸 것이 실제로 나와서는 대중들한테는 그 시대의 고통으로 같이 느껴지면서 달리 해석되는 그런 여지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롱아일랜드 그때 집이 없었어요.
집이 몇 군데 뿐이었고 전부 다 평이야. 하늘은 푸르고 광야는 넓고 나는 뭐야. 나는 왜 이래 슬프나. 그리고 한국도 슬프고 분단되고 그래서 장막을 거더라. 그래서 그 노래가 나온 거예요. 광야는 넓어요 하늘은 또 푸르요 가늘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전혀 저는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겠다고 생각 자꾸 한 건 아니고 저 자신의 상처 치유 에? 울고 웃고 싶소 고개 숙인 그대여 내가 고개 숙였기 때문에 슬퍼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 느낄 수 없이 밤과 낮 구별도 없이 고개 들고 들어요 손에 손을 잡고서 청춘과 유혹의 뒷장 넘기며 광야는 넓어 하늘은 또 푸르러요 다들 행복한 나라로 갑시다. 처음에 한 소절만 한번 웃돌리듯이 목이 갔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때문에 지금 목이 갔어요. 살짝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목이 갔습니다. 이제 좀 더 이어서도 괜찮을까요? 아 힘들어 이제는 조금만 멀쩡 주세요. 멀쩡 주세요. 목 마르세요 지금? 목 마르죠. 하도 이야기 많이 하면 물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물은 사랑이요.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가장 개인적인 노래예요. 나의 개인적인 자유, 나의 개인적인 물,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느낌, 사랑에 대한 느낌, 결국 그러한 느낌을 나중에 우리 젊은이들도 느낀 것이지. 아 이게 조금 자유가 부족하구나. 70년대를 청년문화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8년부터 청년문화가 이제 부흥할 것이라는 전조가 일어났던 게 바로 68년에 한대수가 통기타를 메고 뉴욕에서 귀국해서 또 우리나라를 또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뒤집어 놨고 장발 치렁치렁 메고 이거 뭐 완전히 서양 사람처럼 자유분방하거든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름의 우주인을 보니까 나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또 다 해볼 수는 없잖아. 내가 또 이러한 문화를 받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야. 한시스러운 거였는데 그때 이제 물 좀 주소가 자꾸 되더라고. 물 좀 그러면서 물 좀 주소. 사실상 물 좀 주소는 한국 가서 자꾸 했어요. 다른 노래들 다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다 했고 쇼킹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엘비스부터 비틀스 밥 딜런까지 보니까 전부 다 전주가 나오고 I love you, babe. Love me. How many roads must... 야, 이거 필요 없다. 나는 쇼크로 가자. 그래서 멀쩡, 악기가 없이. 멀쩡 주소.
그 엔지니어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야 이게 자기는 간조가 나올 줄 알았는데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분의 발성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감미로운 발성이 아니라 쏟아내는 발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청춘의 답답한 억압된 부분들을 이렇게 폭발해내는 어떤 절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로 어떻게 시대에 우리가 흔히 덤벼들기 위해서 시대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런 가사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어떤 다른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읽은 거죠. 시대에 정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군사 독재 하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한대수 음악을 듣는다는 건 아, 나는 반골이구나. 나는 안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죠. 자켓 사진이 좀 강력한 것은 제가 사진 전공했고 흑백 필름 현상할 때 그 68도로 해야 되면은 80도로 올렸어요. 일부러. 그래서 일자가 굵어지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왜냐? 뜨거운 연애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제일 그 사랑에 빠져야 되는 무렵이고 어머니가 또 그 어머니가 하고 같이 사는데 재혼하셨잖아요. 그게 또 불편하죠, 제가. 그런데 새벽에 들킨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식모가 이런 거야. 대수 오빠 지금 어느 여자가 와 있는데 지금 뭐 야단이 난 것 같다. 그러시고 난가 딱 무려니까 은하수가 그냥 딱 쏟아지더라고. 은하수가 돌로 변해가지고 머리가 한번 팡 맞은 게 해가지고 나가! 뭐 짐 살 것도 없더라고. 카메라하고 기타 안 하니까 뭐 옷 몇 가지요. 그래서 오케이. 저 달동네가 있어요. 학고방이라 하지. 그 반자촌. 거기 이제 가서 방을 하나 얻었지. 돈도 안 주니까. 앨범은 군대 가고 나서 나왔어요. 그 지금 데뷔는 68년이고 앨범은 74년. 왜냐? 군대를 3년 했기 때문에. 송창식, 윤영주, 조영남 이렇게 세 사람 하는데 오 대학생들이 막 꽉 찼어요. 근데 조영남 씨는 그때 묘하게 그 탐 존스를 사모해 가지고 딜라일라는 또 데이트를 했죠. 남의 노래인데 사실상 그때 뭐 남의 노래는 뭐 로열티가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저 저작권 협회에서 뭐 한국을 또 시장으로 보지도 않았고 뭐 많이 카피하고 불러도 신경도 안 썼어요. 트윈폴리오도 하얀 손수건. 근데 뭐 다들 그때죠. 번한 곡이죠 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리지널 저 노래만 했죠. 저 작곡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 배고파 그러더라고요. 그럼 바로 짜장면 또 시켜줘. 짜장면 후루룩 먹고 트윈폴리오 끝나고 와가지고 착 노래하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너무너무 그냥 와일드한 거죠. 왜냐? 이렇게 머리도 길렀고 청바지 수염도 안 깎고.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것은 하모니카를 따는 거야. 근데 거기 시작이 원래 그저 흑인들이 시작했어요. 이 하모니카를 달고 불고 이렇게 기타를 치는 거 못 본 거야, 그거는. 처음 세서, 어, 이게 뭐야, 이게. 머리도, 이 사람 누구야. 그 당시 최고의 음악 프로듀서인 이백천 씨가 사회를 봤어요. 한군, 그러니까 당신 내일 TBC로 와. 5시에 와.
그래, 우리 녹화하자. 그러더라고. 어, 그래요. 그 다음 날 바로 또 데뷔, 텔레비전 데뷔한 게요. 전국적인 스타가 된 게 갑자기 그냥 완전 좋은 스타가 아니고 사람들 전부 다 그 길가에 가면 어 저 사람 저 사람이다 저 사람 이런 게 있죠 뭐 이름도 모르면서 누구 이런 게요 그냥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베이스 들어오고 기타도 좀 울고 고무신이도 첫 번째 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잘 담 들어보시면 우리나라 첫 번째 랩이에요. 그쵸, 색채 나고. 밤에 날밤에 손에 손을 잡고 아이고 좋아. 아 그리고 뭐 우리 엄마 아버지 말이야 만수부가 없어서 아 좋아 좋아 기분이 좋아 우리 동네 우리 처녀 만나러 간다 고무신 하나 사서 신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만수부가 없어서 만수부가 좋아 신예민 너희도 만수부 하고 그리고 또 나도 만수부 하고 활용조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1집에서는 약간 락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질러내는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한데 2집은 오히려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조금 더 해서 그런 건지 한국적인 거를 더 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무신 같은 곡은 미국에 아무리 유명한 아티스트 보고 만들려고 해도 못 나오는 음악일걸요. 우리가 가까이서 먹는 해장국을 먹는 그 어떤 문화 안에서 나오는 음악은 당연히 그런 정서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한대수한테는 그런 것들이 몸에 체화돼서 남아있는 거죠. 고무신이 철조망에 있는 거. 아, 그 재밌죠. 그런 생각 불편한 생각은 안 했어요. 그건 약간 이도적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이제 그 새빵살이를 하는데 앞에 철조망이 있는데 막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분위기 묘하다. 가을이었어. 하늘은 엄청 파래요. 하얀 고무신을 약간 때를 좀 묻혀가지고 딱 얹혀놓고 딱 찍었는데 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조망은 뭐 금지당하는 그런 분위기도 표현의 자유. 또 하얀 고무신은 그 당시에 그 정치범들이 신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것도 성장하고 약간의 이도적인 게 있었어요. 사실. 여치의 죽음이란 연주곡이 있는데 뭐 여치가 막 빨락빨락빨락하고 발작하다가 죽는 긴 연주곡이에요. 60년대가 실험의 시대였어요. 미술로서는 앤디 워홀 같은 친구가 있고 존 케이지 같은 현대음악이 있고 이 가수 누구야 지금 남진 나훈아가 턱 이렇게 나고 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하고 있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냥 나훈아씨는 뭐 눈물의 씨앗이 어쩌고 이러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나는 뭐 여치의 죽음이니 말도 안 되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어? 이거 왜 여치가 왜 죽지 그런데 사람들이 또 뭐 젊은이들 막 이러 여치가 누군 줄 알아? 아, 그 사람이야 그 사람 나는 추상적으로 우리 인간을 그냥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곤충에 불구하다. 연약하다. 또 뭐 자유의 길, 설아린 자유의 길에 나는 지쳤다. 자유의 길에
나는 지쳤다. 아하하, 이래라. 이게 뭐다, 뭐야, 이거 뭐야. 이때는 이제 문공부가 눈치를 챈 거야. 이거 아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판매 금지가 아니고, 지금 판매로 나온 건데, 일주일 됐는데 다 걷어간 거야. 그러고 명령해, 이거 메스터 대표 압수.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지만 씨가 이거 하다가 또 걸렸는데 가수들이 또 다 그냥 이거로 또. 그렇게 가장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러다 보니까 1집도 이제 다시 들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물 좀 주소. 전부 다. 출연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또 PD가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방송 금지. 곡 자체를 가지고 이걸 금지곡을 넣기는 어려우니 뭔가 찾은 거죠. 이유를. 그래서 뭐 이게 뭐 물공운을 뭐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막 붙여놨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 한대수라는 인물 자체가 불온하다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많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방송, 연주, 공연, 앨범. 월급은 잘 나오고, 결혼을 했고, 아름다운 마누라하고 나를 기다려서 결혼했고 행복한데, 소울, 나의 영혼이 너무 우울한 거야. 음악이 나의 영혼을 표현한 건데, 갑시다.